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술력과 생산성 사이의 딜레마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팀노바도 그렇고, 이제 많은 이런 스타트업 대표님들 있죠. 대표님들이나 이런 좀 사업을 하실 때 보면은 개발자들을 영입을 하기 위해서 좀 좋은 기술들을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개발 기술 문화를 가지고 어필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좀꽤 괜찮게 잘하는 개발자들의 특징인데 꽤 괜찮게 잘하는 개발자들 보면은 나는 단순히 연봉만으로 회사를 정하지는 않아. 이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게 연봉이랑 상관없이 기술력 그거 하나만 보고 그 회사 선택하기도 할 정도로 약간 좀 순수하다고 해야 되나? 어떤, 아니면은 뭐 개발 기술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해야 되나? 막 그런 개발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봉 가지고 그 사람의 실력을 무조건 막 절대적으로 평가할 순 없다. 다만 이제 연봉이 높을수록 잘할 확률이 높아지긴 한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보편적으로 잘하면 연봉은 많이 높죠. 어느 회사를 가든. 근데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회사에서 필요한 기술력보다도 좀 투머치하게 개발 문화를 가져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이때 기술 선택에 있어서 우리 회사 이게 되게 중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이 많이 필요한데 의외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뛰어난 아키텍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선택이라면 일반적으로 좀 요새 막 유명하고 좀 단점을 많이 극복하는 좋은 프로세스를 많이 회사에 덕지덕지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또 장단점이 있어요. 기술 회사에서 뭐 도커도 쓰고 뭐 쿠버네티스도 쓰고 뭐그 안에서 뭐 이것저것 다 넣고 이번에 나온 뭐 프레임워크가 뭐가 있는데 프론트엔드는 지금 막 스벨트 써야 되고 막 뭐, 백엔드는 요새 막 또, 뭐가 막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 스택이 막, 그냥 기본 개발을 하려면, 막 내가 많이 써보지 않은 프레임워크나 이런 거를 막 여섯 곱 개를 막더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의문이 많았고, 실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개발자 중심의 사고를 하는 거냐, 아니면 개발자 중심이냐, 아니면 회사 중심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궁극적으로 고객 중심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개발자는 최신 기술이나 최신 스택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물론 저는 그게 어느 정도 공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잘안 하거든요. 왜냐면 기술이 또 바뀌어서 한 3년 지나면 또 좋은 거또 나고 좋은 거또 나고 좋은 거또 나고 막 그래서 막 그렇게까지 막 미친 듯이 열광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천천히 쫓아가면 된다. 그냥 이렇게 추세에 맞춰서 필요에 따라서 그런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많이 보고 많이 뭐 최신 기술 제일 빠르게 쓰기도 하죠. 뭐 저희가 7년 전에 레디스 가르칠 때그 당시에 내가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레디스 국내에서 아직은 많이 안 쓰는데 나중에 되게 잘될 거다. 지금은 자코리아에서 현재 뽑고 있는 사람 스택에 레디스만 한 400건? 460개 정도 회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좀 알려주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개발자들은 자기가 하는 기술이나 이런 게 스택이 많으면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학생들을 관찰하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도 그런 성향의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마치 그 군대에서 훈장 많이 달아주는 것처럼 기술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좀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그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고객들은요 사실 회사의 서비스에 내부 아키텍처가 좋고 나쁘고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배달의 민족을 쓰면 배민 앱에서 그냥 주문만 잘 되고 버그만 없으면 불편함만 없으면 되는 거고 사실 그 고객들이 그런 불편함이 없는 서비스를 겪으면서 좋은 사용자 경험이 쌓이면 그게 이제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회사는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돼요. 그래서 실제 현업 개발자들이
그냥 적당히 먹고 사는 사람들도 진짜 많아요. 아, 진짜 한 10년 전 스택으로 이번에 강의하면서 진짜 느꼈던 게, 제가 교육하는 어떤 친구가 현업 개발자인데, 그분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팀노바 다니는 현업 개발자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업 개발자 얘 들어오는 게 아니고, 현업 개발자가 됐는데 뭐 국비나 보통 이렇게 빠르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단기간 교육을 해가 됐는데 정말 자신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팀노바에 오는 케이스에 어떤 현업 개발자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왕초보들이랑 똑같이 교육을 받아도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차이는 사실은 많이 없어요. 현업 개발자분들이랑 어쨌든.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이렇게 회사 스택들 내가 물어봤어. 거기는 못 써요? 그 회사는 못 씁니까? 그래서 뭐그 비대면 수업 이렇게 듣는 친구들은 다알 텐데, 근데 어떤 곳에서 진짜 뭐지? 이런 기술을 쓰는 거야. 아까 이게 한 거의 20년 전에 나온 기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대안 기술이 되게 많거든. 되게, 그리고 심지어 지금 그 언급도 거의 안 되는 기술인데, 그거 너무 놀란 거야. 그래서 이거랑 비교되는 기술이 제가 20년 전에 쓰던 기술이거든요. 이걸 쓴다고요, 아직도? 그런데 그래도 쓴다는 거지. 근데도 이제 그게 왜 그게 가능하냐면, 그냥 고객들은 그 홈페이지나 시스템만 잘 돌아가면 별로 신경 안 써요. 이쪽이 고급 스택을 쓰든 안 쓰든. 그러니까 대부분 회사에서 좋은 개발자들을 꼬시기 위해서 이제 좋은 그좀 열광할 만한 스택들을 많이 선택을 하죠. 근데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좋은 기술, 자기가 좋은 기술도 보면은 거의 한 제가 본80% 이상의 개발자들은 그런데, 자기가 특정 기술을 선택을 하면 이게 그냥 유명하고 개발자 커뮤니티나 개발 씬에서 좀뭐 많이 언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걸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정확히 이게 어떤 때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은 설명 못 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리액트 JS 쓰는 사람들 되게 많을 거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이게 리액트 JS 같은 걸 썼을 때 되게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뭐 스벨트도 그렇고 이런 거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를 썼을 때 되게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제조사, 그러니까 리액트 JS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스북에서도 아 우리의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딱 만들겠다는 포인트가 딱 정확하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은 이렇게 처음에는 막 이렇게 뭐 특징들을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그 현업 개발자들이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아니 특징 말고 이거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사실은 그냥 유명하고 회사에서 그냥 쓰니까 나도 썼다라는 그런 관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알고리즘 문제를 달달 외울 때 차라리 외우기보다는 차라리 이런 기술을 분석하는 그런 걸더 많이 해야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경험 많고 진짜 개발을 좀 잘하는 개발자들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CTO급이 돼서, 그 CTO들은 이런 아키텍처나 이런 그 기술을 선택 이런 거 부분에서 절대적 우위에 위치해서 회사에서 기술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경력이 쌓이면 당연히 잘할 거라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이게 진짜 연습이 자주 돼야 되고, 이게 신입 때부터 또는 공부할 때부터 연습이 잘 되면 이 기술 새로운 거를 볼때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되는지 적응력이 완전 다르거든요. 여러분들도 막 나이 60, 70 먹었다고 다 사람들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분들도 있는 거고, 전혀 안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가 뭐 마트에서 막줄 서는데도 앞에서 뭐 두부 가격을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물어보는 거야. 뭐 계산대에서 할수 있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계산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냥 바로 해가지고 그냥 하고 그냥 가더라고, 내 앞에서. 나는 계속 기다렸는데. 그런 노인들 보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현타가 와요. 아, 정말 그 영화에서 나오는 현명하고 멋진 그런 노인들은 진짜 보기 힘들구나. 근데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니까 엄청 많죠. 막 진짜,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 어떤 보편적인 그런 우리가 원하는 환타지 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잘 펼쳐지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런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냥 이걸 내가 어떤 기술을 도입을 하는데 이게 유명하대. 그래서 야, 요새 이거 핫하다던데? 그래, 우리 한번 써볼까?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술 선택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기술 덕지덕지 붙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물론 그걸 열광하는 사람들 꽤 있긴 한데, 그런 사람들 꼬시기에는 좋지만, 정말 실용적인 선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개발자 중심에서 기술 덕지덕지 붙이면, 프레임워크를 많이 붙이면 개발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근데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도입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그거를 학습하는 학습 곡선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습 곡선을 뚫고 나야 좋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요가 어떤 뭐 프레임워크가 대세다, 뭐 루비 온 레일즈가 대세다, 무슨 뭐 스벨트가 대세다 이래도 그 문법에 익숙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기술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됐다면 그거 관련 개발자는 없을 거고, 사람들 뽑는 조직마다 그 학습 곡선을 계속 겪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일정이 밀릴 수밖에 없죠. 근데 스타트업이나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카카오톡의 사례만 보더라도 처음에 HTTP로 채팅을 만들었어요. 이건 사실 말도 안 되거든? 근데 새로 고침을 연타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패킷을 주고받고 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연속적으로 붙어있는 TCP나 UDP 이런 통신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 성능이 되게 느렸단 말이에요, 카카오톡 초기가. 근데 저는 그 선택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앱스토어에 iOS 깔자마자 딱, 아, 그, 뭐, 아, 갑자기 왜 이렇게 아이폰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지? 요새 왜 이러지? 아이폰을 딱, 깔자마자 딱 보이는 게 뭐예요? 앱스토어 딱 들어가면 카카오톡이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 다 가입을 한 거지. 그 당시에 메신저, 국내 메신저가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카카오톡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카카오톡 깔게 되는 거죠. 기술 자체는 되게 협소한 느낌이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틱톡이라고 말하는 그뭐 동영상 플랫폼 말고, 원래 틱톡이라고 그 SK에서 인수했던 그 서비스 있어요. 그한 60억에 팔았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틱톡 같은 경우는 그걸 그냥 기본적인 소켓 채팅으로 바꿔가지고, 나름대로 속도가 빨라가지고 그거 쓰는 사람 꽤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SK 인수하고 또 조용히 이제 사라졌는데 지금도 쓰나 모르겠네. 근데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어떤 기술이라는 것보다도 시장 진입이 더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제가 물론 저희 내부에서 기술 진짜 혁신적인 거 많이 쓰고 웬만한 좀 트렌디한 거는 다 쓰는 편이긴 하지만서도, 저는 이제 교육이나 그 기술 분석 이런 부분들을 아키텍트로 키워내기 위해서죠. 왜냐면 결국 나중에는 다 아키텍트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가치가 높고, 그러니까 건축도 그냥 짓는, 이렇게 뭐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도 대단한 거지만, 사실 돈을 제일 크게 벌고 가장 크게 존중받는 직업이 보통 설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건축 설계사 이런 분들 중에 되게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천문학적인 돈을 벌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든지 이제 설계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 설계 부분에 대한 훈련을,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내에서 거의 우리밖에 훈련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그거를 위해서 이제 커리큘럼이 길어진 것도 있고, 근데 많은 경력자, 제가 최근에 경력자들이 좀 많이 오세요, 팀노바에. 그리고 특히나 신입급에서 경력 많으신 분은 7년차까지 오시는데, 그런 부분이 다 무너져 있어요, 제가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회사 선택하실 때좀 고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 틀이 잘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이 좀 강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깨는 어떤 철학이 되게 명확한 그런 이제 CTO나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기술, 너무 기술로만 덕지덕지 붙이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만 붙이는. 그러면 기술 다이어트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술 다이어트가 되면 확실히 이 학습 곡선, 그 회사 일에,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 그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가 있고, 그 학습 곡선의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확실히 좀 좋아지죠, 그 생산성이. 그러면은 회사가 잘 바뀌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대기업 기술들 스택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것저것 진짜 많이 쓰고, 실제로 대기업이 이렇게 복잡해요. 근데 그 대기업 스택을 무조건 그 무지성으로 따르면 안 돼요, 스타트업이. 왜 그러냐면 대기업은 일단은 인력을 졸라 많이 써요. 제가 삼성 쪽에 그런 쪽에 프리랜서로 많이 갔었는데, 삼성 쪽몇개 프로젝트 하면 느낀 게, 그냥 스타트업 기준이면 한 명이면 만들면 될 거를
그한그 포지션만 한 세네 명? 네명 이상이 그거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막 액티비티, 이렇게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뷰별로 다 나눠서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한몇 개씩 그냥 꼼꼼하게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은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쿼리 하나도 보면은 그 DBA랑 상의하고 성능이 슬로우 쿼리가 떨어질 것 같은 경우는 같이 얘기를 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스타트업은 그 슬로우 쿼리 하나를 내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큰 규모의 그런 곳들은 확실히 인력이 되게 풍부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디테일을 맡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야. 대신에 제가 항상 대기업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 모든 내가 그걸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게잘 머릿속에 안 그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스타트업은 그게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확실히 선택과 집중이 되게 중요해요. 기술 선택과 집중. 이거를 제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지금 이걸 보시는 뭐 대표님이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 요새 어디서 뭘 쓴다고 해서 그냥 무지성으로 쓰지 마시고 그 기술을 쓰는 그 플랫폼의 그 특성이 있어요. 이거 조금 힌트를 드리면 뭐 React.js 같은 경우는 뭐 버추얼 돔 같은 걸 쓰거든요. 근데 그 버추얼 돔을 쓰는 부분을 잘 보면 컨텐츠가 계속 바뀌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렌더링 되는 부분인데 뭐 트위터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BTS의 이제 트위터인데 그 한류 스타죠. 보통 이런 플랫폼들 보면 이렇게 내리잖아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럼 계속 이렇게 로딩되는 부분이 요 가운데 부분이 계속 로딩되잖아요. 근데 이제 웹의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부담스러운 작업이거든요. 매번 돔이라 그래서 트리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있어요. 아무튼 요 부분을 이제 갱신을 자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갱신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웹은 전체를 한꺼번에 이제 전체를 기본적으로 한 번에 갱신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설계가 되어 왔었는데, 아,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기 바뀌는 부분만 계속 바꾸면 메모리 사용이나 아니면은, 전체를 다시 그려야 되는 그런 리스크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바뀌는 부분만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페이스북 자체가 가운데에 컨텐츠만 계속 바뀌는 구조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외 서비스 같은 경우가 주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스크롤링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특유의 이런 로딩이 되는 끝까지 내려가면 또 새로운 게 로딩돼서 이렇게 빠가 이만큼 또 컨텐츠가 계속 오는 이런 구조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굉장히 좀그 돔, 그러니까 버추얼 돔을 기반으로 한 리액트 JS 같은 거 썼을 때 확실히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요새 나오는 이제 웹 프레임워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확실히 좀 저런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걸 써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져다 쓰는 사람들은 그냥 유명하니까 그냥 쓰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저렇게 기술 스택 덕지덕지 많이 붙여 놓으면 왠지 우리 회사가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굳이 쓸 필요도 없는 그런 거를 막 갖다 붙여놔가지고 개발 기간 늘리고 그러면은 CEO 입장에서는 갸우뚱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이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뭐 프로토타입이나 좀 빠르게 만들어야 되면은 저는 애초에 프레임워크 자체를 쓰질 않아요. 물론 호환성이 좋게 만들려고 노력은 하죠. 다른 걸로 이식을 했을 때 바로바로 갈수 있게끔 모듈화 시키는 거를 좀더 신경을 쓰는 거지. 그렇게 막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보면 스타트업 해보면 사업을 성공시키거나 이런 거는 실용주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개발자는 저는 그 실용주의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막 우리가 공격당하고 이런 거 보면 개발자들도 굉장히 감정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들어요. 연봉이 되게 높은 사람들에 대한 뭐 질투나 이런 것들 되게 심하다고 많이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확실히 감정적인 것보다 좀 이성적이고 그런 어떤 기술 중심적인 뭐 이런 게좀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좀 이런 문화들은 좀더 개선이 돼야 되는데 왜 이게 잘안 되냐면 기술 분석이 잘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단 유명하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위험할 수 있는 프로세스고
이게 회사에서 어떤 기술을 하나 엄청나게 도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빼내기가 좀 ힻ들거든요. 그래서 걷어내는데도 또막몇 주씩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그런 식으로 많이 밀려요. 그 실제 실무에서 오래 하다 보면 많이 느끼는 거고, 팀노바 내부에서도 팀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로 다양한 창업 아이템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그거 할 때도 이런 다이어트를 잘 해줘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키위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사실상 이제 키위 스튜디오랑 협업이긴 하지만 거의 뭐 방향성은 거의 제가 컨설팅을 하는 수준이라서, 물론 박천명 대표도 워낙 훌륭하고 훌륭한 졸업생이라서 알아서 할수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제가 좀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이미 그 지금 40억 가까이 평가도 받는 것도 대단한데, 더큰 기업을 키우려면 저도 열심히 도와주려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좀 심도 있게 그 같이 하는 팀원들이랑 좀 얘기를 좀 했거든요. 막 새벽 뭐 1시 가까이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아, 진짜 잘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항상 많이 들거든요. 우리 졸업생 잘 되면은 너무 좋고, 저는 항상 실력으로 얘기했으니까, 정말 기술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되게 많이 항상 빌고 있어요, 키위 스튜디오가. 근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도 제가 항상 커팅해주는 게 뭐냐면, 이게 완벽한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애초에 불가능하거든요. 하다못해 뭐 네이버 클로바나 무슨 뭐 알렉사 막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본인이 인지하면 안 되는 그런 언어도 인지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음성 인식조차도 아직 완벽하지도 않고, 그 기라성 같은 기업들도 그 인공지능에서 완벽하게 못하는데, 그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이런 기술 스택 덕지덕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좀 다이어트를 좀 해주고 단계별로 좀 쪼개줬어요.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물론 이제 최종 결정은 그 박천명 대표가 직접 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워낙 똑똑하고 기술도 잘하는 친구랑 뭐 알아서 좋은 판단을 해 가고는 있는데, 우리 팀원들이 많이 설득은 하고 있어. 너무 투머치하다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기술 다이어트 하면서 필요한 것만 탁탁탁탁탁 때리면서 가야 돼요, 스타트업은. 잘 되는 스타트업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고객 중심 사고로 좀 해야 되는 거. 개발자들이 제일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좋은 개발자 꼬시려면, 또 좋은 기술력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개발 문화가 존나 좋아요, 막 이러면서 또 해야 돼가지고 좀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제가 학생들한테 이거를 잘 설명을 해줘도 그게 이성적으로 잘안 들리는 애들이 있어. 마치 귀신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홀려가지고 가듯이, 아니야 난 무조건 기술 덕지덕지가 좋다고 막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많이 추천을 안 해요. 물론 그렇게 해도 뭐 개발이 잘 나오면은 뭐 장땡이긴 한데,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오래 이거 이 바닥에 오래 있다 보면, 제가 거의 몇살 때부터 코딩을 했으니까 지금 28년 정도 이거를 계속 기술을 관찰을 해왔잖아요. 제가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뭐 옛날에 PHP 막 스마티 이런 거 완전 혁신이었거든요, 그 스마티 프레임워크. 근데 혁신이었는데 지금 거들떠도 안 봐요. 지금 완전 고인 썩은 물 느낌. 지금은 라라벨 계속 보고 있는데, 뭐 라라벨 있다 보면 또 바뀔걸? 그리고 막 이제 막 스프링도 자바 스프링 이렇게 했다가 막 코틀린 스프링이 되세요, 막 이러고 있고. 언어 하나 바뀐다고 스프링의 프레임워크 그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닐 텐데. 그런 거 열광하고 막 이렇게 막 우와 막 이런 거 되게 많아, 광적으로. 막 그런 거나 진짜 많이 봤거든.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한 3년 지나면은 또 이제 또 좋은 아키텍처 또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막 열광하고 가기보다는 조금 담백하게, 전문가답게, 그렇게 이제 보면서 이게 우리 쪽에서 어떤 쪽에서 크리티컬한가,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에서 특정 부분,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가운데 부분이 거의 컨텐츠 중심이잖아요, 트위터나 이제 페이스북은. 이런 것들은 그런 이제 웹 프레임워크를 활용했을 때 굉장히 고 퍼포먼스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용자가 여기가 느려버리면은 굳이 여기 한번 그렸던 것도 다시 그립 렌더링을 다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렌더링 엔진이 조금 수고를 하는 건 조금 덜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사용자 경험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애들은 그런 의사결정이 내부에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자신의 상황에서 이걸 썼을 때 안정적이고 좋은 기술을 잘 찾아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좀 스타트업이나 그런 기업들이 좀잘안 풀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일정이 많이 밀려가지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면이 좀 안타깝죠.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육성하는 그런 이제 개발자들이 되게 실용주의적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연봉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제가 생각하는 사고들을 많이 배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겨요.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현업에 만약에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 진짜 알고리즘 다 외워야 되고, 막 자료 구조도 막한 100개 외워야 되고, 그쵸? 그리고 디자인 패턴도 한 진짜 한 13개, 한 4개 정도 아주 기반되는 거다 외우고 가야만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할수 있죠. OSI 7계층도 겁나 달달 외워야 되고, 물대내전 세평 옛날에 다 외웠던 건데, 하등 의미 없어. 오히려 그각 계층에서 하는 동작 방식이나 여기서 보여주는 다양한 이제 그 프로토콜의 전개를 보는 게 훨씬, 구조나 전개를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뭐 물대내전 세평 외운다고 뭐 크게 의미가 있니? 옛날에 그 학창 시절에 시험 볼때그 물리 계층, 데이터링 그 계층 막 이런 거막 그거 왜 외우게 시킨지 존나 모르겠더라고. 나는 현업을 하면서 진짜 느꼈던 게 그게 다 개소리거든. 그거 왜 외우고 있어 그걸. 제가 비록 좀 이렇게 말하는 게 직설적이고 막 이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도를 좀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태도 보고 그 사람 실력 좋은 것보다는 뭐 태도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리고 뭐 워낙에 좀 고연봉자들, 뭐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 뭐 남들보다 뭐 잘하는 사람들 보면 무조건 싫어하는, 일단은 싫어하잖아. 막 재벌 타도 맨날 외치고 막 그런 게좀 많은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 막 저희 말도 안 통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비록 이렇게 되게 많은 이렇게 결과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힘든 경험도 많이 했지만, 저는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이거를 구독하고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인생이라는 게 되게 실용주의적으로 살아야 돼요. 만약에 90년대 보편적으로 통용되던 상식 있잖아요. 뭐 영화관에서 있잖아요. 뭐 처먹으면 막 우유 같은 거 먹은 거 그냥 밑바닥에 막 버리고 가고 막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옛날 90년대 영화관 가면 그랬어요. 진짜 90년대 영화관 진짜 미쳤었어. 그리고 막 4차선 도로에서도 막뭐그 그냥 막 무단횡단하고, 진짜 우리 막 중국 여행 가면 한 번씩 보던 그런 풍경들 있거든요. 그런 풍경들 진짜 많이 펼쳐지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90년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런 게 지금 그 당시에는 통용되던 상식이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뭐 돈을 잘 벌고 이렇게 잘하는 개발자들이 그렇게 공격당해야 될 대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이 괴벨스와 어떤 이런 좀 그런 사람들이 했던 명언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 저는 이제 제가 심리학을 공부를 하는 이유가 심리학을 꾸준히 해야 돼요. 그리고 역사를 항상 돌아봐야 돼요.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부류들이 위선자들이거든요. 근데 위선자들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결과를 내왔고 실제 행동과 그게 얼마나 다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위선자 비즈니스가 굉장히 큰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되는 게 결과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되게 이상하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괴벨스가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독일의 그 히틀러의 그 꼬붕 중에 제일 셌던 꼬붕 중 하나가 괴벨스죠. 그러니까 그 괴벨스, 이런 나치에서 이미 그런, 지금 우리는 뭐 나치 독일을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선진적인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인간의 본성 자체는 1900년대나 1800년대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때 공부해 놓은 많은 진리들이 지금도 써먹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미 선동이 당해서 이미 특정 교육을 먼저 앞에서 특정 이미지를 인식을 시켜 놓으면 자기의 생각들이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팀노바의 생각들이나, 제가 이제 저 28년 동안 그래도 IT를 꾸준히 공부를 해왔던 사람이고, 이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진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IT 업계에서 무조건 저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도 거의 대세가 된 지가 한 10년?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염증을 느끼고 그 코딩 테스트를 빼는
그런 기업들도 나오기 시작했죠. 토스도 그랬고 라인도 그런 전형이 있었고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토스는 최근에 그런 전형이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그참 이런 어떤 전문적인 얘기들을 하면은 공격 당할 때가 꽤 많기는 한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흥분하지 말고 그 상황이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식 투자도 똑같거든요. 무조건 내가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오르지 않아요. 그냥 시장을 이기려 들면은 그리고 실제 실용주의적인 그런 움직임, 그러니까 실무에서 움직이는 움직임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저는 이제 취업을 꾸준히 시키고 있고 그리고 고용보고를밖에 안 보내고 있고 뭐 5천 이상으로밖에 안 보내고 있고 지금 이제는 거의 뭐 졸업 전에 이미 회사가 컨택이 되고 있는 분위기고 물론 구직을 시키기는 할 거지만 그것도 공부할 게 많아서 구직에서도 배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업을 알아서 찾아가겠지만 그 전부터 이미 컨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입장에서 꾸준히 말씀드리는 거는 인생은 실전이에요. 그래서 실전이라 실제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내 결과는 항상 좋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미사여구 예쁘게 써가면서 여러분들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막, 여러분들에게 그런 위선을 떠는 거 저도 참 그런 걸 제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자가 되고 좀 결과를 좀 적당히 내고 그런 다음에 내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선택을 할까 아니면은 왜냐면 사실 그런 좋은 이미지만 있어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었거든. 실력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근데 위선을 안 뚫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다 두드려 맞으면서 그리고 열등감 많은 사람들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이런 거를 잘 극복을 해내볼까? 대신에 우리 학생들 결과를 정말 좋게 해서 실력자들만 배출을 하는 그런 교육기관을 만들까 고민을 초반에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지금의 형태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제 나름대로 되게 28년 동안의 저의 진리들을 알려주는 건데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 실제 현실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커뮤니티에서 보는 느낌이랑 진짜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 이런 느낌이지. 예를 들어서, 여초 커뮤니티나, 뭐, 남초 커뮤니티만 보면, 뭐, 세상 모든 남성과 여성들은 서로 다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현실에 가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돌아다녀 보면은 막, 그 여초 커뮤니티에서 보여주는 정도로 막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그렇거든요. 내면에 어떤 그런 성향이 조금 있을 뿐인 거지. 그런 사람들도. 막상 현실에서는 잘안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 제가 하는 얘기들이요. 근데, 그런, 참, 이게 교육의 딜레마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잡하죠. 얘기 들으시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생각이 많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할 때는 항상 그 생각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거, 그거 항상 잊지 마시고, 좀더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